시작합시다. 나율님 얘기. 그러게요. 나율님이 집단 종결하겠다고 남편분이랑 너무 많이 싸워서 종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안 나오신다고요? 집단 나오는 거 되게 싸운다. 근데 개인 상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안 한대요. 아, 그것도 안 해요? 개인 상담만이라도 하지. 그렇게요. 어때요? 여신님은? 서운하죠. 놀랐고. 그 저번에도 가면서 남편분이 이제 해외에 그때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에는 만날 것 같다고. 근데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싸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만 두겠대. 근데 알려주셨잖아요 저번에. 그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럼요. 집단 문제가 아니라 나윤이 문제 아니에요? 집단에서는 남편을 또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온라인 다 나나요? 온라인 그때 안 나요? 그것도 다 안 했네요. 다. 너 어떻게 이렇게 뚫었냐? 좀 어떻게 나와서 얘기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저번 주도 좋게 이제 헤어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신님은 이런 적이 처음인가? 이렇게 집단원이 갑자기 안 나오고 처음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율님하고는 좀 얘기를 그래도 언제나 그러니까요. 지난주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주 갈 때까지도 기분이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죠. 세영님은 누구지도 모르지? 그 새 캐릭터가 있다는 것만 알고 만나주면 됐어요. 얼마만에 온 거야 지금? 한 두 달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 어때요? 두 달만에 오니까 좀 성공성공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없고 근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좀 약간 안 그래도 한 몇 주 전인가 해서 집단 좀 그만해야 되나? 자꾸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와이프랑 한 달 전인가 했어요. 하고 다시 자꾸 빠지는데 집단 그만할까? 계속 얘기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와이프는 열심히 해라 약간 그러는데 이번에 얘기했을 때는 자기 생각했으니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한편으로 되게 의미 있는 말이면서 그래서 한 며칠 생각을 하니까 집단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오랜만에 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이라도 이렇게 오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공개는 무료 집단인데 본인은 유료 집단으로 다니잖아. 돈을 너무 많이 내는데 나. 아 진짜? 8만 원을 내라 그러고 뭐야 이게. 돈이 없어서 공개 집단으로 왔는데 뭐야 이게. 해당티를 많이 먹었구나. 볼 때마다 깜짝 놀라야 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내지 돈을. 못 던다고 하고 있지. 아니 직장은 좀 어때? 좋아요. 출퇴근이 좀 멀어져서 회사는 좋고 일도 괜찮고? 좀 너무 괜찮아요. 너무 근데 정신이 없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새로운 분야라서 하는 일이? 무슨 블록체인 막 그런 얘기 막 했었고 하는데 그쪽도 너무 뭐가 많이 바뀌니까 계속 트렌드 쫓아가는 것도 좀 힘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말고는 좀 괜찮아. 잘 사는구만. 괜찮아. 좋아. 환자 둘 들어오시네.
잘랐네요. 아, 자른 지 좀 됐는데 본 지 오래됐나 봐요. 지난주엔 안 잘랐었던 것 같은데. 잘 어울려요. 와, 지난주 안 왔었잖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선생님 네. 마스크 처음 보는데 되게 신기했어. 되게 신기하다. 인상이 되게 달라 보여요. 왜 이렇게 수염을. 좋은 쪽으로 달라 보여요? 나쁜 쪽으로 달라 보여요? 좋은 쪽으로. 더 순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세 보이려고 수염을. 아, 세 보이긴 해요. 되게 한쪽 같아서. 딸님이 놀라진 않아요? 다, 그러니까 걔는 뭐 잘하는 과정 같이 보니까. 아. 근데 다 그 이름 여기 다 나는 거지 옆에까지. 네, 좀 안 자르면 다 나는데 좀 잘랐어. 완전 털보 아저씨네. 털보 아저씨. 아, 힘들었겠다 학교 다닐 때. 왜요? 배고 짧막 면도하고. 그냥 20대 중후반부터 막 수염 더 늘어나더라. 아, 그 전에는 아니고 그전 구렛나루도 없었는데. 우리 때 구렛나루가 유행이어가지고 되게 부러웠는데 구렛나루 있는 친구들. 아무튼 세배님 잘 산다니까 좋네. 돈도 잘 모으고 있고. 모아야죠. 에? 모르겠어. 잘 안 모이긴 하는데. 예전보단 나아요. 그래도 와이프랑 다 이제 오픈해서. 그렇지. 그리고 와이프가 안 되는 것도 내가 또 체크하기도 하고 서로 크로스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와이프는 학교 졸업했나?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아직 안 졸업했고? 이번 학기까지 한다고 하더라. 거 이명 보고? 이명 볼 생각은 없던데. 기간제로? 기간제로 하고 싶다. 좋네. 무슨 전공이야? 음악? 음악. 전교를 되겠다 야. 싫어. 대기가 잘 나와요. 대기가 길어요? 아, 대기 아무도 없어. 그럼 나올게요. 아니 뭐 대기 있으면 나갈래? 아니 그 생각도 조금 했지. 나 때문에 괜히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 조금 했지. 아니 되게 많다고 해요. 나 때문에. 해야 될 사람이 어딨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좋다. 잘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근데 본인은 마스크 왜 안 벗어요? 나? 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왜 마스크를 쓰고 앉았어? 유명하니까 쓰는 거지. 연예인들 마스크 쓴 거 몰라? 그래도 다음 주에 쓰자. 아니야. 나도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너무 노출되잖아. 세베라 여신님. 신분 노출되면 안 돼. 영광이네 정말. 괜찮아? 둘이? 지금 좀 괜찮아요. 케이님은 좀 괜찮은데? 안 괜찮아. 장이 뭐가 안 괜찮은 거야? 몸이? 몸은 좀 괜찮아졌어. 불건이 계속 뭔가 계속 터져요. 그러게 블로그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돌아버려서 진짜. 이게 집단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는 그 월요 집단 사람 그 이제 화내는 거 보고 그게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올라와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그 사람 대면하고 좀 괜찮아졌는데 어저께구나. 제가 이제 5월에 연극 공연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관객과의 대화라는 게 있거든요. 관객과의 대화에는 보통 번역극이면 번역가는 거의 참석을 해요. 그래서 나 연락이 오겠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티켓 오픈 이제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없는 거야. 다 있는데 뭐 연출 누구 스태프도 있는데 내가 그냥 딱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지? 약간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PD한테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사연이 많은 프로덕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공연인데 그걸 여기서 또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이전 프로덕션 사람들한테 약간 눈총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올리는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PD한테 카톡을 했어요. 근데 PD가 전화를 해가지고 PD가 말을 너무 거지같이 해요. 진짜 한국어 이 사람은 이딴 식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아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아이고 제가 잘못한 놈이 말이 많죠? 막 이러면서 내기네. 이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야. 전혀 엄청 내기네. 그럼 중간에 한번 제가 뭐 시정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제가 다음에 뵈면 90도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딴 식이야. 그래서 아 너무 아 네네 이러고 나서 다시 끊었다가 내가 다시 받았더니 어? 보니까 전화 다시 받아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놈들 밉다고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당연하요. 본인한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걸 모르는 다 그래. 근데 다 기본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아 개빡치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럴 방식은 아닌 거잖아.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연출이라고요? 아니 PD 제작 쪽에 이제 사람이에요. 제작사 쪽에 사람. 그래서 그래 뭐 이 새끼는 뭐 어차피 나랑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준 것도 아니고 좀 개빡치지만 그래 알겠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제 연출한테는 좀 더 마음이 더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같이 계속 작업을 했고 한 세 달 동안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계속 수정한 거 왔다 갔다 교환하고 뭐 제가 연습실에도 가고 이러는데 아 그래서 연출하고 얘기가 더 힘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연출이 사과도 아니고 뭐도 아닌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니 역가님 연출입니다 딱 한 줄 보내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인간들의 소통 방식이 너무 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연출이 다시 연락해가지고 무슨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제선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에 한 줄씩 보내는 거예요? 아니, 메시지를? 아니 하루에 한 줄은 아닌데 아니 연출입니다 다음에 뭐가 없어? 아니 그럼 내가 아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연락 주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 뭐 얘랑 얘기 다 했대 PD랑. 그래서 알겠구나 상황을 난 사과를 받겠구나 했지. 근데 이제 그 다음 걱정돼서 연락을 했는데 너무 빡쳐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고 제삼자처럼 느껴지고 전 PD님보다 연출님한테 훨씬 더 마음이 상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뭐 그러니까 PD가 말하기로는 바빠서 잊었대요. 저를 넣는 건 잊었대요. 그럼 다시 넣으면 되잖아. 아니,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었는데 잊었대. 근데 그것도 난 납득이 안 가는 게 연출이랑 전 일주일 단위로 연락한단 말이에요. 뭐 어디 참석 언제 할 건지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걸 잊어? 나 이것도 너무 열이 가서 연출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연출은 이제 그쪽 탓을 하는 거야. PD 탓을 하는 거야. 뭐 그쪽에 물어봤는데 그쪽이 말을 안 해줬나 그래서 자기도 너를 생각을 못했다 이러니까 서로 탓을 하고 그리고 연출한테 원래 쌓였던 게 있었고 연출이 원래 작가 출신으로 연출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입장을 되게 잘할 텐데 빼먹은 것도 그렇고 자기 친한 다른 스텝은 안 넣어도 될 걸 넣었고 막 이러니까 쌓인 게 많았잖아. 좀 기대한 게 있었던 거지. 아무튼 깔끔하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다른 말을 하고 그래 짜증나겠죠.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아 나를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뺐어 그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난 그 홈페이지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뭐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연출은.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일하면서 감정 소모가 엄청 크겠네. 엄청 크죠.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로 그만두려고요. 진짜 그만둔다고? 연극 일은 좀 그만두려 마음이 좀 먹어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어요. 너무너무 많았던 일이거든요. 본인한테만? 제 위치가 좀 그래요. 좀 애매한 위치예요. 중요한데 좀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래서 와 너무 열이 받으면서도 그래 내 위치가 딱 이 정도구나. 그 스쿨님이랑 계획 상담했을 때 스쿨님이 사람들은 누구나 배신을 한다고 누구나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좀 체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그렇지 또 생각하면 또 화나. 근데 케이님을 볼 땐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은 진짜 좀 의사소통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니, 빠진 거야? 진짜 저를 잊은 것 같아요.
네. 그 번역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연출하고 극 올리면서부터는 네, 저라는 사람이 아. 거기 들어간다는 걸 진짜 잊은 것 같아. 그래. 네. 싸가지가 없네. 와. 난 PD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 진짜. 그러면 계속 연두 쪽 작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좀 장르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뭐 미디어 쪽으로 언급하는 거는 돈도 이 모든 감정적 소모를 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 말을 안 한다고. 사실 돈도 없는 게 의미에만 매달려가지고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 고집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 번역가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잖아. 안 좋은 그 중요성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존재감이 없지. 사실은 번역가는 거의 작가 급의 그런 게 필요한데. 맞아요. 속상하겠다. 좀 힘들었어. 집단 지금은 좀 괜찮은 거예요? 집단 그 트라우마 일단은 저번 주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화를 안 냈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끝나고 어땠는지. 아나 다른 집단 아 제가 밴드에 좀 자세히 얘기 좀 짧게 해봐. 글 올렸었는데 이제 머리 집단에 좀 화를 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왔어요. 화를 잘 못 내서 그래서 철새님이 이제 화를 그 사람을 끌어냈는데 그 전에 한 1년 반 동안 같이 하던 사람인데 그뭐 말하자면 처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애인이 같이 있어요. 얘는 애인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애인한테만 반응을 해.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 너무 낮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화가 전개가 됐는데 그 사람 화의 강도나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는 그 상황이 너무 겹치면서 제가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너무 무섭고 집단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내가 그때 시절로 너무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2023년 같지가 않은 거야. 계속 뭐 나는 방문 열면 아빠 있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생생해서 혼자 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무서웠겠다.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진짜 많이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아니 좀 어떤 기억이랑 좀 오랫됐는지도 좀 얘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억? 어느 지점에서 화나는지 모르니까 그게 되게 무서웠잖아. 아 그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내고 그리고 어떤 약간 특징적으로 이걸 뭔가 찌르면 화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존심을 깎아내고 화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화내는지 몰라요. 포인트를 네. 못 찾겠다고? 그냥 애인이 뭔가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화가. 근데 너무 폭발적으로. 너무 폭력적이고 밤님도 거기 집단 같이 했나? 네, 같이 밤님도 그래서 싸웠지 맞겠다 싶었대요. 처음으로 집단 와서 아 내 이 사람한테 오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밤님이 계속 뭐라고 했던 거야? 같이 싸웠어 6화분 싸웠는데 아 그럼 밤님도 좀 연결이 돼 있어? 케이님 그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 그렇지 않아? 그 연결 좀 해주지 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그런 식으로 화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그냥 방에 집에 있는데 뭐 고등학교 때쯤에 엄마가 청소기 돌리고 이제 현관에 그 신발 있잖아요. 거기 청소기 돌리다가 먼지가 조금 들어갔나 봐요. 아빠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시발 뭐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여기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엄마를 때리는 거야. 곧바로.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낼 땐 항상 이런 식이어서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터지면 그냥 터지는 전쟁 나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빠는 엄마한테만 화를 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한번 뭐 저한테 화내고 막 욕하고 때린 적도 있긴 하지만 주로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좀 들고 나서는 내 엄마 만들기 너무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나도 같이 지랄하면서 맞고 막 중간에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맞고 이러면 그걸 나를 피해서 엄마를 때려. 어... 진짜 정성스럽게. 되게 오래 지속이 됐네.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고3 때까지.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집단에서의 상황이랑. 그 친구는 이제 화를 내면서도 애인한테만, 애인 보면서 화를 내고. 야, K님이 뭐라고 했는데도? 네. 어, K님한테 잘,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이야, 그래 진짜 귀엽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죄책감이 갔더라고요. 내가 약간 뭐라 해야지? 내가 힘든 게 이상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닌데 왜 내가 힘들지? 내가 힘들 때가 아닌데 그때도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거는 뒤로 하고 엄마를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막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엄마는 방어를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전환이 좀 됐어요 지금은? 아니면 어 이제 그 상황 집단 상황에서는 그 이제 그 화낸 사람의 애인이 똑같이 아무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화도 맞서서 못 내고 그래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가서는 그 사람이 이제 화를 좀 냈죠. 다음 주에 애인한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 3자 같이 느껴져서 좀 이상하고 막 죄책감도 갖고 그런다 했더니 아, 제가 대신 화내준 게 너무 좀 도움이 됐고 그 덕분에 자기 감정도 좀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 사람들 다 힘들었겠다 알아주고 화낸 사람도 좀 들어주고 이래서 그게 좀 달랐죠. 그럼 그 애인은 집단 밖에서도 자기한테 화내는 애인한테 표현을 좀 못했던 애인한테만 그 모습 보이다 이제 집단에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를 반응을 잡해 그 못했냐? 아,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때 그때 화를 내야 되는 이게 잘 안. 이 집단에서 아무튼 그걸 했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당분간 그 커플 싸움 사이에서 계속 이제 이거를 마주해야 되는. 그렇게. 또 집단 갈 때는 떨림 긴장되게 됐다. 진짜 가기 싫어. 진짜 싫어. 관두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 힘들겠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보다 그거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 그래요? 왜냐면 피해자가 되면 내가 힘든 게 타당화가 되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밉다. 근데 이거를 관찰한 형제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든데 힘든 게 마땅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죄책감만 크고 내가 비난을 당한 게 아닌데 근데 사실 그걸 보는 자체가 더 그 트라우마가 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맞을 때는 때리는 사람만 보이잖아. 네. 근데 때리고 맞는 거를 보면은 그 맞는 사람이 보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되게 크더라고. 케이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쌤이 알아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그 맞는 사람이랑 자기랑 너무 동일시가 되는데 막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무력감이랑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케이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아빠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만 했지 이거 이렇게 파고들어본 게 처음인데 그걸 뉴셉이 저 너무 잘 알아줘서 아 내가 진짜 힘들만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 맞아. 처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집단에서 계속 그 친구가 K님이랑
갈등할 수 있도록 집단이니까 어? 계속 좀 이렇게 싸움의 방향을 이렇게 끌고 와서 본인이 표현하고 본인이 직접 그 대상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럼 옛날에는 사실은 부모가 싸울 때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개입을 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긴 다 집단이니까 본인이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어. 저도 차라리 그러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래.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혼자 집에 못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무리해서 장염.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자, 그럼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자식 아픈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아프면 낫겠다고 하는 게 아픈 거를 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거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 힘들 것 같아. 그래, 말하고 나니까 좀 나아요. 여신이 무슨 생각해요? 힘들었겠다 생각했어. 말을 좀 해. 네, 힘들었겠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그게 소외시대. 그리고 그 엄마 아빠 갈등 얘기할 때 저도 이제 또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그랬던 그 느낌이 와가지고 더 이제 공감이 갔어요. 언제 엄마 아빠 갈등 했을 때 내가 그 지켜보고 막 어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여신들도 여신님 부모님 상황에서 그러셨어요? 네, 제가 형제 중에서 제가 혼자 이제 계속 그게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 편에 서서 무섭고 하는 거. 그래서 아빠한테 미운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공감이 되고,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는 거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공감이 갔어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때렸던 거예요? 때리진 않았어요. 구르수 이제 때리지 못하니까 이제 구르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되게 무섭게 좀 이제 그릇으로 집어던진다고? 예, 아 집어던진 게 아니라 그냥 구르수 구릇하고 이제 해보죠. 엄마한테 던지는 건 아닌데 그냥 막 놓고 막 구릇 깨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무섭긴 한데. 그래서 아빠가 한번 야, 너 딸을 취급 안 한다, 성 간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눈 치우고 이제. 저 오빠가 제일 어렵고. 저도 그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는 내 딸도 아니다. 니네 엄마 편이지. 엄마 편이니까. 성 바꾸라고 맨날 그랬어. 어, 똑같네. 그래서 공감이 됐어요. 신님이 얘기해주시니까 되게 공감받는 느낌 들고. 신님도 저랑 비슷한 마음을 힘드셨겠구나 싶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내용에서 이제 딸 취급 안 하다가 조금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었구나. 좋았어요. 근데 이 좋은 얘기를 왜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너무 멋지게 하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마 이렇게 그거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아니 여신님이 어? 북에서 사람들 이렇게 좀 비판받는 거나 그런 거 보면서 본인도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그걸 보는 게 엄청 두렵거든. 네. 당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걸 보는 게 그 두려움이 엄청 커요. 진짜 그 집에 갔어도 이제 우선 청소를 하는 것도 봤었잖아요. 김치움에 들어가는데 옷을 뭐 빼면서 김치움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저녁에
진짜 오셔도 사오셨구나. 그리고 거기는 때리는 게 그냥 보편적이고 이제 뭐 손해변상 이런 게 없고 그냥 이제 치고 이제 피 터지고 뭐 이런 걸 안 봐가지고 여신님도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좀 오버랩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밤님이 막 맞을 것 같다는 그 느낌,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겠다 하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것만 해도 나한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되게. 지난주도 그런 얘기 네. 하셨었잖아요. 네. 길 가다가. 네. 길 가다가 왜? 길 가다가도 아니죠.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아서 얼굴이 막 이렇게 정신이 이제 까무라치고 이제 그랬어요. 두 개 있을 때요? 응, 이거 봤을 때. 한 두 명이서 때린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붙들렸는데 그건 진짜 골목길이나 전길이나 저한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골목길 갈 때는 이제 여자들 성폭행 같은 건 당하기 쉽상이거든. 그게 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머리를 풀어놔. 그럼 귀신같이 보인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쫙 가다가 거기는 뭐 방꿈 삼교대를 하는데 방꿈 끝나고 지나갈 때 그래서 딱 고빈돌이도 저기에 무슨 사람이 숨어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으면 조금 거기서 멀리 이렇게 머리도 풀어놓고 조금 상대를 조금 공포감 속에 하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도 여기처럼 뭐 어디 신고하고 이런 것도 없고. 매일매일 매 시간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에 회사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둘이 갔는데 이자분은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기서 도망가기 굳굽하고 그쪽 사람이 화를 내니까 사장이 화를 내니까 나중에 받긴 했는데 제 행동은 제가 봤어요. 나 왜 여기서 이렇게 도망만 가지 계속. 실질은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그쪽에서 화를 내니까 근데 옆에 사람은 막 같이 이제 삿대질 하면서 마술과 두렵지 않냐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아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신님이 좀 갈등하는 게 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자기 말씀 하시고 싶으시고 막 그런데 또 망설여지고 이런 게 좋아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선생님 뭐 할 얘기 없어?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가만히 있네.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뭐 비슷한 상황이 저도 없진 않기 때문에 뭔가. 저도 갑자기 급발진하는 사람은 되게 무섭거든요. 좀 공포스럽고 파우더하고 그런 게 이제 저도 좀 경험이 있으니까 힘들었고 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이제 그렇게 갑자기 무슨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은 같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같이 화를 내요. 너무 안 가고. 예, 옛날에 무서웠다면 이제는 좀 화가 나요. 아, 옛날에 무서워서 그 무서운 걸로 그 자리에 있었나요, 도망갔다고? 아, 좀 피했죠, 많이 피했죠. 근데 지금은 안 피어. 지금 화가 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약간 부작용. 너무 이성적으로 이걸 대처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좀 대처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사장이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엄마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급발진한 포인트가 갑자기 막 버럭하면서 그 사장이? 인신공격을 하고 아 넌 진짜 멍청하다 막 계속 그러고 막
너무 엄마랑 오버랩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싫고 나도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났는데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나도 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도망 안 가고 이제 이 집단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집단 영향이 크죠. 집단 영향이 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책임을 네, 그런 것도 있죠. 신기했어요. 남자 때 남자도 무서워하나? 그쵸. 저도 무서워했죠. 남자가 무서워하냐고? 남자인데도 무서워하나? 지금 무서워. 여자들만 이제 약자래서 이제 그 저 어릴 적부터 하는 사람 여자예요. 아, 남자인 줄 알았어? 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그러게. 근데도 그렇게 무서웠어요? 네. 같은 여자인데. 아, 네. 아마 남자가 그랬다면 더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여자였어요? 아 그럼 봤을 것 같아.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그 맞으면 맞겠구나 싶어. 성별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 제가 남자만 무서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남자 트라우마 극복이네? 그러니까 극복이 없을 수 있어요? 아 똑같이 무서운 똑같이 무서운 남자만 무서운 거 아니구나 하는 아니잖아 이제 인간이 싫은 거 아니야 이제 인간 트라우마 그래 다른 얘기들 합시다 감님 건강은 좀 괜찮아요? 아니요 건강 좀 자세히 얘기해줘 봐. 뭐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일단 지금 병원 가서 막 검사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지가 좀 돼서 일단 뭐 혈액, 뭐 당 수치나 뭐 호르몬 수치나 이런 거 좀 확인해서 뭐 유산 수치도 좀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그 문제보다는 산부인과 문제가 커요. 지금 생리를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이제 피임 시술을 했단 말이야, 임플란트 여기 심는 거. 그걸 하면 이제 거기에 부작용하고 이제 무생리를 하는데, 무활병을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다낭성도 있고 자궁 근종도 있고 어쨌든 안 좋고 뭐 생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시술을 했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어차피 6개월 동안에는 조금 할 거래요.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자궁 근종 때문에 이게 얼굴이 되게 불규칙적이다가 한 번에 이거 팍 터진 거예요 지금. 진짜 평소 하던 거에 비해서 두세 배로 양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서 지금 20주째인데도 약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통증도 막 심하고 이러니까 생리통인가 이거? 생리통인데 원래 저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저는 생리통도 없고 생리도 되게 빨리 끝나고 양도 적고 되게 이랬거든요. 되게 규칙적이고 그래서 아 건강하구나 자궁 문제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때 통풍 이후로 쭉쭉쭉쭉 다 나오면서 당뇨 이런 거 다 나오면서 뭐 이제 산부인과도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아 통풍 때문에 호르몬 문제겠구나 해서 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산부인과 문제가 더 컸던 거예요 이슈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견디고 있죠 그냥. 나 어떻게 지휘하면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몸도 최근에는 왜 안 좋았지? 되게 막 감기 기운도 막 있고. 근데 몸만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되게 막 무너졌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스트레스가 크구만. 커서 몰아져서 그것 때문에 막 운동도 거의 한 달째 못하고 그래서 좀 생활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회사 계속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계속 다니었죠. 그나마 거기가 버틸만 하고 최근에 이제 회식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그동안 좀 얘기를 뭐 듣는 게 없고 혼자 추측해보는 얘기가 딱 답답했나 봐요. 그게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해소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회사가 사무실이 일단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남의 회사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남의 회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야? 파견, 원래 파견? 파견은 아니고 남의 사무실. 회사인데 거기에 약간 생방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인데 저희 회사 4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4명이니까 내 자리만 얻어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회사 일 조금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저번 그렇게도 운영이네. 사장님이 뭐 아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대표님이 원래 아는데 이제 그 약간 협업사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협업사에서는 우리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이런 일은 잘하니까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나마 가는데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원래 회사가 원래 큰 회사에 이제 약간 자회사처럼 있었다가 거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법인 분리를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원래 처음에 없었죠. 근데 사무실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협업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5개월 있다가 지금 있는 합정, 거기는 약간 홍대 쪽이었는데 합정으로 지금 옮겼어요. 옮긴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완전히 돼가지고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뭐야? 일단 사무실 컨디션부터 얘기를 좀 해줘. 뭐가 힘든지. 사무실이 답답하다 진짜. 사무실 앉아있는데 뒤에 화장실이 있대요. 근데 볼일 보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힘들겠네. 자리도 오픈돼 있어서 제가 일하는 거 다 더 바보니까 뭐 이제 일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일은 없고 바쁜 척 해야 되는데 안 바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협업사한테 보이려고? 그쵸. 대표님 협업사에게 보여야 돼. 왜냐면 그렇잖아요. 놀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하는 척을 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일이 있어야 뭘 하지.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그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이렇게 파견 가는 사람들 그거. 그리고 사무실이 춥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되게 좀 울려요. 약간 노출 코코인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울리는 건지 사람들 그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극이.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자리고 사람들 그렇게 떠들고 거기는 참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완전 저희 엄마처럼 참견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약간 저희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팀장님이랑 다른 사원이 이렇게 앞자리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옆 자리 앉아 있는데 둘이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고 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성 사원이니까 더 친하고 그리고 자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진아 씨 좀 챙겨주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거 어색해지는 거죠. 약간 괜찮게 지내고 있는데 막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막 그런 것도 자기 딴을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실 저희 챙겨준다는 척을 하면서 막 여기 사원들은 잘 출근해요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정복해놓고 사실 저희를 약간 업적으로 쓰려고 하고 그게 또 그런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 좀 덜 말 걸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이제 아예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 약간 좀 체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글만 봤을 때는 난 되게 걱정이 돼서 이 사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근데 그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동안은 저도 이거 진짜 버틸 수 있나 싶었어요. 아니 몸도 들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막 안 좋은 게. 근데 어쨌든 회사생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한 게 그냥 한 가지 생각한 건데 그냥 다른 회사를 가도 어차피 나는 이렇게 힘들 거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밤님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좀 힘든 거예요? 밤님이 힘든 부분은? 그 자극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이는 거야? 내가 협력사에 가서 파견이 됐으니까 거기서 잘 보여야겠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겠다는 것보다는 너 뭔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잖아. 아, 네. 왜 뭐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가 느낄 때는 협력사에 들어가 있어서 밤님이 내가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나?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자극 있는 거 아니야? 자극 그냥? 네. 자극이 많은 게? 자극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전 사무실도 자극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거기 라디오를 틀어놓고 기자들 뭐 유튜버 개그맨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아주 좀 나으려나 했는데 이제 거기는 또 화장실에 아, 소음에 예민한 거예요? 그렇죠. 귀마개 쓰고 있어요? 귀마개 안 썼는데 왜 안 썼어요? 왜 화냈어? 귀마개를 건네줬거든요. 아, 그거 써야지. 왜 안 썼어? 보내줬는데 지금 긴장했어? 지금 좀 그런 것 같아. 왜? 또 소리가 커져서? 아니 모르겠는데 좀 툭닥거리는데 귀마개라니? 귀마개를 또 그때 소음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귀마개를 보내줬어요. 이거 여기 꽂는 거? 소음 차단하는 거를 보내줬는데 그 왜 안 쓴 거예요? 쓴다 그래. 버그 났어 지금. 지금 약간 이러.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당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저도 이런 거 챙겨주고 이러는데 예, 잘 안 써요. 그리고 참으려고 하는 게 좀 강하고 왜 그래? 건방져 보일까 봐 어차피 이걸 써도 나는 힘들 거야. 이걸 써도 그게 완전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 같아. 진짜 중심 같은 스타벨 쓰기라도 해봐요. 나 쓸게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아니 큰 거 사. 완전히 이렇게 귀 덮게 너게 쓰면 진짜 완벽 차단이 이런 이것도 써봤죠. 헤드셋 빌려가서 써보고 근데 어쨌든 오래 못 껴요. 불편해서 힘들게 또 쪼이잖아요. 이렇게 안경 때문에 막 불편하고 그래서 귀마개도 쓰고 있으면 답답하고 이게 그 몸이 예민하구나 몸 자체가 엄청 예민해요. 안 써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답답한지. 그 저기서 써봤. 아 살기 힘들겠다 밤님. 그래서 몸이 계속 긴장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완전 소진돼서 막 계속 자주 데리러 와주고 가끔 출근도 도와주고. 근데 그게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예민해지는 거나 이런 게? 약으로도 아직 그 약으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그게 계속 있어요. 이 약 먹고 있어 계속? 네. 장성령한테? 근데 이 얘기도 좀 해봤어요. 내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해가지고 이런 소리 자극이나 이런 데 예민해가지고 좀 그거로 얘기를 못했어요. 정신과를 못 가니까 자꾸 시간이 없어서? 뭔가 왜냐면 주말에는 아니 너무 긴장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긴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나도 긴장이 되려 그래 막 하는 느낌이 아닌데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어. 뭐라 회사 합정이라고? 네 이제 오니까 그때 이제 가서 해야죠. 근데 광화문 가서 가는 게 나는 너무 릴렉스 정신을 좀 놓고 살면 좋겠다. 밤님 릴렉스 지금 너무 긴장할 것 같아. 아니 울어야 좀 릴렉스 되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속상한 게 밤님이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힘든데 자꾸 참으려고 해. 근데 참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어렸을 때 자기가 뭐 문제에서 엄마가 무조건 참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화장실 문제에도 되게 예민해요. 원래 밤님이 원래 그래서 낯선 데가 아예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이제 문자가 온 거야. 카톡이 온 거야.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하대. 근데 이거 3시간 동안 참아볼까 생각 중이래. 화장실 낯설어서? 네 그래갖고 내가 아니 지금 당장 달려 나오라고. 아니 그냥 약간 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치 있지 있는데. 아니 그냥 그걸 왜 참냐고 버스 탔어? 아니 진짜 사소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냥 그러다가 이거 사소한 얘기가 아니지. 아니 나한테는 되게 사소한 부분이었던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소 화장실을 갈까 말까 약간 그냥 그런 걸 얘기한 나한테 스몰 토크 수준으로 얘기한 건 너무 크게 아니 이거 스몰 토크가 아닌 게 직장 생활을 위기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장 나오라고 지금 공청화장실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너 더 늦으면 더 돌이킬 수 없다 그랬더니 휴지는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이제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 아 자기가 막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그걸 잘 못해요. 뭔가 위급 상황이 오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이 저한테는 없어요. 벤치가 되는 거야. 맞아, 참기는 옵션밖에 없어. 학습은 돼요? 알려주는 상품. 그렇게 시키면 그러니까 다음에 할 수 있어? 시키면 해. 어땠네. 어. 하나 탑재돼. 그럼 오줌 참지 마. 바로만 해.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어, 하나. 자꾸 몸에 한계를 주네, 스스로. 아니, 회사가 합정역에서 가까워? 합정역에서 한 8분 거리 되고요. 몇 번 출근? 출근. 출근? 어느 쪽이야? 그 당일리발전소 쪽이에요. 아, 당일리발전소 쪽? 근처 공중화장, 5분 거리 공중화장실 있어. 거기 있어? 괜찮아 보이게 쓸만해? 네, 거기 계속 없죠.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은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소리가 다 들려서? 위생 때문에 그래? 아니 저번에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남들 옆에서 보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소리 들릴 거 신경 쓰이잖아요. 싫긴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대변을 잘 안 봐요. 남성 직원들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들만 쓰고. 그러니까 제 자리가 유독 가까우니까 다 들리긴 하죠. 그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 그러게. 근데 그렇게 소리 나면 나도 못 살아. 아, 그니까. 저희 직원들도 되게 다 조심하면서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일단 대표님한테도 이제 그래서 이사 안 가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화장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해하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공유하고, 막 몇 층이 지금 열려있으니까 안 쓰는 공간인데, 열려있으니까 4층 가서 쓰라고 대표님 얘기해서, 일단 그렇게 좀 버텨보려고. 어쨌든 그 회사 일단은 계속 있기로. 이사를 계획 없다고 했잖아요. 이사를 그냥 미정이에요. 근데 여기 아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저희가 먹을 것 같거든요. 지금 좀 긴장이 풀려 보여서 좋네. 아, 좀 풀린 아까 너무 긴장도가 올라가서. 하여튼 감각적으로 예민도 한데 자각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긴장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해소를 어떻게 할지. 맞아요. 어렵다. 힘들겠다, 유엔이야.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다가 그나마 집단으로 많이 되는 거. 딱거린 이유가 있네. 근데 진짜 엄마가 참으라고 했다는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고 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엄마가 해결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엄마 해결 방법 다 알려줬었거든요. 난 그걸 듣고 놀랐죠. 아 진짜? 해결 방법이 있어? 이러면서 놀랐더라고. 되게 그 마음이 안 좋았지. 방금 지금 기분은 좀 어때요? 걱정을 해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뭔가 왜 아직도 긴장이 되긴 하는데. 평일에 일하다가 주말에 좀 풀어지니까 그래서 긴장도 올라온다 싶기도 하고. 난 야도도 좋아해서 풀린. 아니 자극이 예민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사는 게 내담적인 종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되게 둔하다고 얘기 듣고 어디 가서는 너무 뭐 예민하다고 얘기 듣고. 그래서 몸은 예민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어요. 둔하다고 하니까 내가 둔한 거지 예민한 거지. 그러니까 감각은 예민한데 인지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 그걸 알아차리는 건 잘 못하니까 그런 모습은 둔하게 보일 수도 있지. 예민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했는데 잘 알아줘서 좋아. 밤에 운동시키려고 생활비를 15만 원에서 기본 10만 원으로 내리고 실내 자전거를 탈 때마다 돈을 추가해서 주자 이렇게 했거든. 너무 힘들어해서
감님 힘들면 그거 하지 마. 그냥 원래대로 15만 원 줄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해보겠대. 그래서 해봐라. 근데도 힘들어해서 그냥 받아. 좀 힘들면 좀 쉬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계속 좀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 보면서도 아 좀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생각 들었거든. 유도리가 없구나. 그 뭐 어차피 운동은 해야.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아무튼 힘드니까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어 어쨌든 지금 뭐야 산부인과 문제도 있고 어 지금 몸이 그렇게 힘든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점이 저랑 또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있네. 치료 빨리 받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인과 치료. 오늘 가? 병원? 병원은 아니. 토요일만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잖아. 어. 퇴근하고 할 수 있나? 퇴근하고? 아니 산부인과는 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어. 원래 이런 원래 원래 6개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네. 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그럼 뭐 또 검사해야 된다며 요산 수치랑. 아 그거 내과 가야 되는데. 내과는 평일에 갈 수 있긴 해. 그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해야 돼. 아 피곤하겠다. 몸도 예민한데 몸 끌고 막 그런 거 하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어쨌든 합정으로 다 모여서 좋네. 맞아. 정신과 합정으로 너무 좋고. 그러니까. 회사도 진짜 자리, 진짜로 자리 잡게 되면 이사도 일로 오겠죠. 이제 오랜만에 안 돼, 우리. 아니, 키가 큰 것 같아. 그래? 어. 또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어, 되게 반가워요. 어. 그리고 그 뭐지? LA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LA에서? LA에서?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어.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아, LA 아니었어요? LA 근처, LA 근처 토렌스에 있었어. 캘리포니아예요. 어떤 게 궁금해? 몰라서 그래.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아이가 잘 치료됐는지? 아니 그럼 어떤 거? 아이가 잘 치료됐는지. 아이 첫째 수술 잘 되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요. 수술 아주 잘 된 편이야. 상담 받아서 좋으셨어요? 어? 집단 안에서 보셨어요? 집단 했어요, 보셨죠? 온라인 집단. 아. 집단 다 했어요. 새벽에. 피곤했겠다. 어? 피곤했겠어요. 견딜만 했어. 재수술은 안 했어요. 재수술? 뭐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아, 재수술 하면 너무 커져, 일이. 또 그래요? 어, 또 가야 돼, 그럼. 그게 수술을 하고 약간 사후경과 보고 그 기간이 그래도 이렇게 길었던 거래. 아.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이제 체류를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수술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뭐 2주? 3주? 이렇게 더 일찍 가서 좀 생활 좀 적응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한 달 외래하고 외래 끝나면 바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가서 수술 바로 하고 애 회복 좀 더 하고 오자. 막 비행기 오래 타고 막 이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수술하고 한 달 외래 이제 치료 다 받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좀 쉬다가 이제 온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갔어요? 어, 디즈니랜드 갔었어. 디즈니랜드 별로 그런 거 없던데? 애기들이 싫어하죠. 아니? 애기들 맞은데? 아니, 우리 애들은 캐릭터를 몰라. 어, 아, 오히려 네. 우리는 아니까, 디즈니 캐릭터를 아니까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닌텐도를 하거든? 그래서 아. 마리오를 알아. 그래서 유니버셜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디즈니 캐릭터들은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고 애들은 빨리 집에 가자고. 거꾸로네. 그 좋은 거 먹어서. 그러면 영화를 많이 봐야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영화를 많이 봐야지. 디즈니를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무슨 수술을 한 건지. 그 첫째가 소위증이라 그래가지고 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귀 이제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귀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하는 사람이 좀 적고 하시는 분이 뭐라 해야 되지? 귀가 안 이뻐. 그러니까 이게 성형이니까 이제 그 각자 선생님마다 자기의 그 뭐라 될까요? 방식이 있어요. 수술하는 방식이.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그 선생님은 자기가 또 새로운 방식을 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쪽 귀 모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거죠. 큰 수술이요. 고생했네요. 건담으로. 고생했죠. 그리고 그런 정보도 그런 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그 입원에서 오래 걸렸어요. 준비도 한 1년 이상 한 거고 가려면은 이 준비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컨택을 지금 해도 아마 수술이 1년, 2년 후에 잡히거든요. 워낙 대기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1년 전부터 이제 의사랑 컨택하면서 계속 아이 상태랑 수술 방식이랑 이런 거 계속 운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 살면 이제 그런 게 원활할 텐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좀 기간이 걸리고. 엄청 큰일이네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 저희는 좀 늦게 한 편이에요. 보통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이제 놀림받지 않으려고 학교 가기 전에 해주려고 어릴 때 하는데 저희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많이 하다가 이제 해주자 결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갔다. 잘 됐다니까 다행. 좋아하고 있어. 아이도 만족하고. 잘 됐다. 마음은 어때요? 어떤 마음? 그냥 하고 하고 나서 나서는 좀 후련하지. 이제 애한테 해줄 거는 다 해줬다 좀 이런 마음 들고 이제 네 살 길을 살아라. 홀가분하게. 나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야. 야, 아빠 해줄 거 다 해줬어. 좋네. 집단은 했어도 상담은 안 했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낮에. 네, 그럴 때는 오하셨어요. 주로 숙소에 있었어요. 애가 첫째가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서 같이 게임했어. 주로. 그래서 설득을 했지. 야, 하루는 게임을 하고 하루는 나가서 놀자. 그래서. 하루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 갔다 오고 또 하루 게임하고 첫째 수술하러 간 거니까 첫째한테 맞춰줬지. 근데 둘째 또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둘째 계속 막 나가자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지. 잘했어요. 그냥 뭔가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잘 다녀왔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 가족들 다. 좀 물어봐주고 얘기하니까 좀 좋네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 합시다. 동우미님은 좀 어떻게 지냈어요? 전 학교 이제 한 달 됐어요. 간지 들어간 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택이 계속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기 보니까 엄청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좀 나만 모르는 벽이 좀 있어요. 그 열린 주간이라는 거를 거의 매달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 노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같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를 짜서? 네, 조를 짜서 쌤이 별로 관심 관련을 안 하고 애들끼리만
선생님 아예 안 가고 같이 안 가고 아니, 아니면 같이 가죠. 어.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계획을 짜고 네. 출발하면 선생님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계획을 아예 안 짰어요. 가서 그냥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어디 갈지 결정하고 네 어디 갈지 결정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그 다른 애들은 연주를 좀 해봤으니까 그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조에서 그 사람이 여자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저 포함해서 아니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걔랑 막 그렇게 친하질 않아서 계속 약간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걔 누구랑 다녀? 걔는 조장이어서 앞에 좀 다니고 그 상황 여자애들이랑 또 친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좀 벽이 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는 원래 좀 친해져 있고 네. 동거미님이 중간에 들어간 거여서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에세이를 쓰거든요. 저희 항상 그 뭔가 끝나면 글을 항상 써요. 피곤하다. 그 에세이를 썼는데 애들은 조금밖에 안 써요. 제가 한 페이지를 다 꽉 채워놨었어요. 근데 제목이 처음이라는 핑계라고 썼는데 약간 이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런 걸 핑계를 대고 대서 뭔가 저를 제가 여기서 좀 소외되는 걸 이유를 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애들이 다 감기 걸려서 왔어요. 한정이어서. 그럼 그 조회에서만 걔랑 안 친했던 거야? 학교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편입생이라서 좀 친해지기가 어려워? 학교에서는 친해진 애들이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여행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닌 거야? 3박 4일. 3박 4일? 다녀오면서 좀 친해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친해지는 건지. 그럴 수도 있지. 안 친해질 수도 있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사실 이렇게 살짝 말을 걸면 3학년 애들이나 그 조장한테나 좀 애들이 좀 시큰둥하게 반응해? 쎄하게? 조장은 이걸 이끌어 가야 되니까 좀 더 예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애초부터 걔랑 좀 어색했었고 그리고 걔가 약간 리더십이 약간 자기가 그 뭔가 저 결정하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스타일이 안 맞아 나랑?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싫어해. 그래서 약간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4학년 여자애가 저랑 걔밖에 없었는데 전 처음이고 걔는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레벨 차이가 느껴졌나? 신분 차이? 걘 조장이고 난 아니고 둘밖에 없는데 친해지고 싶지 않은구나. 근데 걔도 그걸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 자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걔도 안 그러면 걔가 먼저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동료미가 얘기를 했는데 걔가 안 들어준 거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후로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위축됐구나. 내가 봤을 때 조장이면 역할을 하느라고 다 받아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드를 하고 뭔가 다 신경 써야 하면 동급이가 말을 걸어도 신경의 10분의 한 2 정도 쓰고 나머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싫어서라기보다 역할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으니까 뭔가 다녀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분 좋게 다녀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짠해. 마음이 안 좋아. 기분 좋은 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맞아. 좋긴 했는데 약간 그래도 소외감을 좀 느꼈다고 하니까. 같이 다닐 때는 뭐 다니긴 하는데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나 별로 말 걸고 친하게 얘기하는 애가 없어서 좀 쓸쓸해. Recording in progress. 근데 이것도 이제 도보기행 갔다 오면 좀 달라요. 도보기행이 이제 걸어도 어떤 네. 이제 한 몇 킬로를 계속 걸어서 다니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애들 다 친해지니까 고생 같이 고생하는 거 친해지니까 그 4월에 그 제주도 가는 이분 진짜 좋다. 돈을 진짜 많이 들겠다. 엄마 거의 매주 그 학부모들이랑 모여가지고 MT 가고 어울림도 가셨어요? 네 맞아. 저번에 MT 갔다 왔어요. 동금이가 2주 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집에 안 오는 주는 이제 학부모들 많은 미팅이 있고 MT가 있는데 전체 MT를 가기 전에 학년 MT를 또 가야 되고 학년 MT 전에 그 수도권 부모를 한번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까지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게 그냥 경험이 안 나올 때는 좀 못 나오겠냐 이제 안 그 한 5월 정도까지는 다음 주도 또 가서 부동산 공사하고 전체 MT를 또 가야 되거든요. 무슨 MT가 겨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 있거나 그런 데가 없이 학부모들이 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 단합도 필요하고 노동력 공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엄마들 MT를 갔다고? 네. 학부모 모임이 많대요 MT라는. 근데 또 동근이 편입했는데 아 안 가요 안 가요 그러기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가고 있지. 둘 다 적응하느라 힘들겠어요. 좀 피곤하겠는 거 보니까 피곤하네. 네폴리님도 그런 모임이 싫으신 거예요? 전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거리적으로 멀기도 하고 이제 새로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예전처럼 신나진 않더라고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 제 친해진 친구 중에 그 집단 사람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약간 그 얘기 다 들어주는데 막 제가 내 너무 내 얘기 많이 했나? 이러면은 나 괜찮아 나도 얘기 많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뭔가 다 그 서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지내고 있어요. 좋다. 걔는 원래 다니던 애야? 네. 원래 걔는 학생회장이에요. 저희 학년이 회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면 학생의 주축 주축이 1학년이? 3학년 4학년이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겠다. 이렇게 신경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랑은 좀 어때? 어제 잠깐 얘기한 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사줬어요. 되게 좋은 걸 사줬는데 약간 원래 저한테 말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선물을 해준 거죠. 서프라이즈로? 네. 아~ 좋게 엄마가? 네. 왜 그랬대? 아니 근데 왜 그랬대? 근데 전 그래서 아 엄마가 이제 나한테 엄청 자유를 주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패밀리 링크는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아직도? 네. 그게 뭐야? 그 통제하는 거. 애기 폰을 설정하는 거. 근데 지금 뭐 시간 통제하는 것도 없고. 그걸 왜 깔아요, 그럼? 그걸 왜 깔아요? 근데 제가 동금이한테 조건을 건 건, 네가 네 돈으로 핸드폰 사거나 아니면 네가 집이 뭐 성립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깔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알아야 된다. 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알아요? 바로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 아니, 그래서 나는, 아, 네. 나는 그거는 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아니, 학교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집에 오는 거리도 멀고, 지금 열린 주말 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주말에도 광주 시내를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경기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으니까. 예, 아직은 난 보호자고,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는 사자마자. 걱정되긴 하겠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예, 사자마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뭐 대전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번주에.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준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연락하는 그 뭐라 그러지? 자기 정보나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걸 알리는 연습을 시킬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연락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다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좀 이해는 되는데 걱정되는 마음은 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동민은 그,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되니까. 아니 그리고 아플리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핸드폰 주면서 그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슨 거대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뭘 줄 때 늘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해야지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뭐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뭘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그게 자식 입장에서 좀 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원래 핸드폰 사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주신. 우선 기존에 쓰던 게 이렇게 줄여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달라고 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바깥에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그래서 좀 그래 이거 하? 그냥 기분 좋게 사시지. 동금이 어때요? 그 깔았을 때? 알았을 때? 그거 알았을 때 좀 뒤통수 만드는 선물 같지 않죠? 이럴 거면 아빠지 약간 이런 들었어요? 선물 같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 처음에는 이유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왜 이러면은 그러면 쓰지 마 이러면 아 진짜 그건 아니지 진짜. 제가 좀 대통령이 이제 집에 와서 빨래 내가 물어봐 밥을 하고 그러고서 밥을 먹자라고 부르는데 정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얘기하시고 꼭 뒤에 이렇게 칼을 숨겨놔. 밥을 먹고 먹어도 얘기를 하는 게 낫죠. 아니 근데 동금이 쓰고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얘기 좀 다시 해봐요. 아, 동금이도 근데 연습을 해야 돼. 동금이 엄마 걱정시키지 마요. 되게 걱정돼요. 동금이가 연락을 어디 가면 하겠다 먼저 약속을 하고 좀 조절 좀 해봐요. 아니 근데 나는 콜린이 그거 무슨 마음이야? 왜 깔아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럼 왜 바로 좀 이렇게 엇나간 대답을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얘기해봐야 이렇게 핑계를 드릴 것 같기는 한데 핑계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얘기할게요. 네. 6시에 집에 와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서 이제 막내도 둥대 둘째 있잖아요. 배가 아픈 둘째가 있고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제 한 7시 반쯤 준비가 돼서 동기미가 나와서 같이 저녁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핸드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제가 그걸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살짝 그럼 엄마 이따 얘기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그럴 거면 갖지 마.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 급한 거지. 빨리 내가 야, 협박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고 우선 빨리 이게 밥부터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 밥부터 먹고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싫으면 갔지만은 너무 마음이 상한 표현처럼 들어서 마음이 진짜 상하셨던 거예요? 저도 좀 빈정이 좀 상하기도 하죠. 기껏 맘먹고 줬는데 잘해주겠다고 한 건데 아니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게 동금이님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면서 야 그거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얘가 좋은 마음으로 하진 않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금이도 저한테 살짝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냥 뿌리님도 거기 짜증에 바로 그냥 짜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짜증 건 짜증이었구나. 동금이 근데 왜 어디 가면 왜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너무 정신없어요 노느라고? 뭔가 하느라고?
일단 학교에서는 평일엔 핸드폰을 안 줘요. 평일에 핸드폰을 못 써요? 네,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전화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알죠, 뿔리님이. 평일엔 핸드폰 못 써요. 원래 근데 연락을 그 외에는 연락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뿔리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연락이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동하면 나 엄마 어디 가? 너 엄마 어디 도착했어? 나 뭐 뭐 탔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토요일날은 거의 학교에 있거나 나가거나 할 땐 얘기를 하고 그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이걸 해야 된다는 근데 약간 버릇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그런 거를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그걸 이제 해봐요. 해야 돼, 그 버릇. 이제 이게 엄마뿐만 아니고 누굴 만나도 이제 이런 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굴 만약에 너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잠깐 어디 그래. 갔다 오겠다 나 이거 시간 괜찮으니까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라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 저 이거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 번외를 해도 그치 그래 아니 저번에 그때 카페 가서 놀러 갔을 때도 내가 엄마한테 어디 가서 이동을 했으니까 얘기하라고 해서 그때 했잖아 먼저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더라고 아예 뿔리님 걱정할 것 같아서 뿔리님 연락을 해라고 뿔리님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서 원래 가려던 데를 안 가고 이동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 동범이님은 습관이 안 된 거지? 이게 뭐 이게 이동하거나 그럼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딨니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일단 전화 안 받고 싶다 엄마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세번 받아요? 그걸 깔아서 주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더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거 말고 위치 추적 그거는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주시네 아니 그거 통제하는 거 말고 패밀리는 게임 하는 시간이랑 다 통제를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위치 때문에 그런다니까 위치만 이제 그거 해놓으면 다른 거는 통제 못하 그런 아니 근데 딴 것도 다 통제를 풀었어요 통제하고 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도 설정이 되네 근데 이제 궁금이 제가 워낙에 이제 독특적인 엄마이기 때문에 궁금이 집에서 나가면서 내가 없는 거에 아마 약간 해본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와서까지 엄마한테 연락을 해내나?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물어봐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였을까? 그런 거였어요, 그건?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연락 안 하는? 연락하면 말아 이렇게. 엄마 생각이 그렇지 그냥 별로.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순간 약간 통제 받고 있다 그 영역 안에 있다 그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아 또. 그렇기도 하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잘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거에 잘 안 쓰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이제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같이 놀면 딴 애들은 엄마한테 잠깐 와서 뭐 엄마 어쩌고 가고 그러잖아요. 궁금이 잘 안 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엄마들끼리 있다 보면 애들이 뭐 엄마 나 어디 있어 이렇게 갈 거야 막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 하는데 나는 뿔리님 우리 엄마 있으면 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궁금을 다 안 해.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했었지. 근데 그 쌓였네.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별말 없이 이응이응 하나 그냥 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나도 되게 연락하기 싫고 그래요. 아니 그 어려서부터 좀 동금이가 엄마를 안 찾는 거에 대한 좀 속상함이 있어요? 뿔리님이? 어려서부터도? 조금은 서운하기는 하죠. 그래서 더 좀 붙잡아두고 싶은 거야? 아니 붙잡아두려면 지혜를 안 보냈지. 아니 마음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네. 지금 하여튼 독립하려고 잘하고 계신데 마음을 좀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려서부터 얘가 너무 엄마를 안 찾는 것 같아서 나는 딸이어서 딸이니까 좀 더 엄마랑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얘가 나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좀 그게 좀 섭섭하거나 이래서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좀 동범이님한테 계속 좀 그런 걸 좀 바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바라는지. 얘가 좀 더 엄마한테 살갑게 해주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준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기대가 있으시구나. 네. 마음처럼 있죠? 안 돼, 안 돼. 너 지금 무슨 생각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 개인 상담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뭐라 해 빨리. 아니 첫 번째로 스무 살 되면 진짜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할지가 난 궁금하고 노력할 거예요. 본인도 살가운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왜 딸한테 기대하지? 그다음 그래서 진짜 이거는 프린 너무 욕심이다. 나도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우리 큰애가 아무튼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좀 애가 닳지.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야 너는 고등학교 때 엄마랑 친했냐? 안 친했대. 그럼 애가 안 친한 건 당연한 거지. 나도 우리 부모가 뭐 말하는 게 되게 짜증났거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힘들지?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 좋은 말이잖아. 아 근데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 당연히 나. 당연히 뭐 힘들지 이걸 왜 물어? 그러니까. 그래서 해줘도 지랄이야. 그러겠다. 짜증 나서 아니요. 그랬어. 아버지 어떻게 나가는 거야? 그것도 짜증 나는 거야. 싫어서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야 뭐 별일 없어? 그러면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나갔다. 내 아들이네. 이러 넘어가. 저 본인도 그렇게 뭐 살가운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기대하고 산다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 그게 기대가 있는 거지. 기대한 거야. 좋겠냐? 아,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죠. 그럼요. 기대가 있지. 기대가 없으면 아까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까 갑자기 왜 했겠어. 서운했지.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저희 엄마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딸인데 왜 이렇게 살갑지 않냐. 너가 다가와서 이렇게 햇살이지 않냐. 엄마가 나한테 뭘 약간 저거 뭘 해줬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잔소리를 그러고 했던 게 나중에는 상담을 이해가 됐죠.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할 말은 하고 말은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잔소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관심을 표현하고.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제가 더 얘기를 하니까 안 하더라고. 그때서야 이제 그때는 알았는데 근데 계속 엄마가 남들 딸하고 비교해서 딸들은 이렇다는데 넌 아들 같다 그런 얘기 하면은 너무 더 거리감이 더 두고 싶어져요. 그냥. 그래. 열린 주간에도 저는 사진 찍은 담당이어서 핸드폰 받은 거였는데 원래는 핸드폰 안 받아요. 조작만 가지고 있어요. 열린 주간에도? 네. 그래. 근데 그 외 시간에는 좀 해볼 마음이 있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뭐 집에,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던 학교에 있던 엄마 나 지금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겠다 이거. 걱정하지 않게 미리 선수 치는 거지. 엄마 조용히. 내가 먼저 얘기할게. 선빵 날리는 거 같은데. 어땠죠? 다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일단 되게 좋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를 요즘은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엄마도 조금 네가 연락을 좀 하면은 집사람들이 그만 딸을 놔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우리가 블리님한테 야 우리가 힘이 실어.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그냥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마의 개입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아까 K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진 않고 그걸 관찰만 했거든. 근데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사실은 네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걸 직접 목격하는 거는 그건 너한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사실 그 생각이 좀 났거든. 그래서 혜인님이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좀 스스로도 인정도 해주고 힘들면 계속 좀 올려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힘든 걸 충분히 위로받고 공감받았으면 좋겠고, 밤님 뭐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 이렇게 여기를 좀 정착하기로 해서 괜찮다니까 마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회사 상황 자체가 위치도 그렇고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얼른 좀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벽이 오랜만에 와서 짜증나. 오랜만에 보니까 짜증나. 알았지? 자주 보자. 자주 보고. 여기까지. 저도 좀 짧게 하면, 진짜 너무 버거운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기본으로 있는데, 이런 일들 계속 터지니까, 증량을 했는데도 이제 더 힘들어져서 또 증량을 또 하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막 관심이 가거나 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줄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까도 쌤이 힘들만 했다는 얘기는 진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자랑인데 그 저 작년 10월에 그 국립극단에서 올렸던 게 백상예술대상 후보 후보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박. 4월 말에 아마 시상식 할 거예요. 네티즌 투표 있어요? 없어. 네티즌 투표 진짜 진짜 연극이 이렇게 나한테 주는 기쁨도 있는데 진짜 족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잘 양가적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루카님한테 약간 캘리포니아 얘기하면서 좀 무한 주듯이 얘기했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을지.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좀 약간 재수 없었어요. 근데 K님이 좀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모르고. 아까 그 K님 힘든 거 얘기하면서 직장 얘기할 때는 저도 그 직장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가고 웃겼어요. 그리고 집 얘기하면서 엄마가 맞았고 나는 맞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힘든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 건 아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힘든가? 근데 남부님이 옆에서 그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당하면 정말 괴롭지 하고 좀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들었겠다. 됐어요. 그리고 밤님은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짜증이 나요. 근데 예전에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옆에 케인님도 있고 나무님도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니까 더 마음껏 짜증나 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귀마개 줬는데 안 썼다는 건 정말 좀 서운했어요. 뭔가 하지 않고서 계속 괴로워만 하는 것 같아서 등신 같아. 좀 짜증나고 싫어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여신님 아까 케이님 얘기하다가 본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지금도 그 얘기하셨던 순간을 떠올리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좀 더 같이. 그리고 새벽님 나보면 같이 얘기하고 좋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짜증나는 것 같아요. 왔다 한동안 정말 안 나오다가 그냥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와서는 계속 하고 싶다고 하고 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스플 얘기는 그날 지난주에 막 제가 그렇게 잘 물어보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재주가 없어서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같이 물어보고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무님 얘기 듣다가 키우기 진짜 까다롭겠다. 어렸을 때도 약간 까칠했구나. 웃겼어. 그리고 뿔리님이랑 동금이님은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모녀 관계를 같이 참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대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짜 자기 얘기가 한국 딸이신 분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약간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면서? 아, 그 거의 막 너무 힘들고 병원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 그것도 있어요. 좀 있기가 괴로워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늙어서 오는 곳이 병원이고 다 누워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지? 이런 생각도 좀 오바한다, 또 회의적으로 들었어.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혼 언제? 결혼이요? 어. 몰라요. 결혼하면 딩크는 아니지? 딩크? 돈이 있어야 일 낳죠. 하나는 하나 정도는 돈이 있어. 두 명 다 자녀 해준다. 딩크가 아예 안 나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좀 얘기는 안 했지만 루카님 표 좀 계속 눈치를 봤거든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좀 띠꺼운 표정인가 봐요. 마스크 벗은 걸 처음 봤어요. 맞아. 그래서 정확해. 왜냐면 저희 아내도 그래요. 아, 그래? 아내도 기본 표정이. 기본 표정이. 아, 힘들겠다. 화났나? 제가 항상 눈치를 보는데 집에서 힘들겠어. 이제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 지금 훈련하는 중인데. 어머. 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니까 정말 좀 뭔가 힘들었구나라는 게 느껴. 그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이제 루카님 좀 의식하게 되는 게 좀 최장거리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서울 이사 왔어. 이사 왔어. 화곡동으로 이사 왔어. 아, 화곡동? 어, 그래. 가깝네. 졸업했어, 아는 사이에. 아, 그래? 아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누구 또 왔다 가고. 아, 화곡동이 가깝네. 오케이. 아니, 그 마음이 짐이 있었어요. 계속 좀 이사 멀리서 왔다 가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좋고. 아니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데 왜 본인이 마음에 아니 난 그 눈치가 보여. 이 사람이 뭔가 얻어가야 될 텐데 약간 이 그냥 아이, 그게 엄마 마음이야.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치고 계속 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좋네요. 제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집단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안 오면서 제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또 힘들다고 밴드 글도 올렸고 나도 그 글 말고는 이제 그 정보를 얻을 게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 밤님은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지금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약간 싶은 생각도 들면서 되게 걱정도 많이 들었고 봤는데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K님도 걱정이 많이 들었고 일단 오늘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좋기도 하면서 걱정되는 말 완전 사그라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좀 신경 쓰이고 어떻게 꾸준히 봤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밤님 건강 많이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필님이랑 오늘 7시에 모여서 같이 뿔차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불러줘서 좋았다. 뭘 불러줘 왔지 본인. 아니 먼저 카톡이 왔어요. 내일도 모임 있어요. 새벽녘이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집단이랑도 되게 위치가 가깝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분 얘기를 사실 저번에 한번 그 건너서 한번 들었는데 루카님한테 정확하게 들은 건 처음이라서 들으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집단에서 얘기 안 했지만 우리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저희 아이한테 용돈 5만 원을 줬거든요. 스플링이 대박. 6살 애한테. 와,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비난이 아니고, 아, 미국 갔다 오느라 돈도 많이 쓰셨을 텐데, 우리 애한테 용돈도 주시고,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되게, 좀, 미안했어, 나는. 되게 미안했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렇고. 이제 동금이님도 연락 이제 플리님한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플리님 이제 그 연락이 왔을 때 뭔가 통제라기보다 계속 코멘트를 엄청 길게 붙일까봐 그거 받으면 되게 연락하기 싫거든요. 쿨하게 좀 답장해줬으면 좋겠어. 네. 신님 봐서 좋았고 근데 좀 여신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 아픈 게 있는 것 같아요. 너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좋아. 다 했어? 응, 끝. 저도 이제 루카님이 초반에 얘기가 없어가지고 불안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재수없어서 안 하는 거 이렇게 웃겨. 근데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닌 것 같긴 해서 안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벽님 차 보니까 그 수염 이렇게 완전 여기까지 이렇게 기른 거 보니까 좀 딴 사람 같고 좀 반갑기도 했고 좀 좋았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좋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 이렇게 볼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뿔리님이 아까 그 딸내미하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그럼 쓰지 마 뭐 이렇게 저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갔는데 그냥 일단 딸이 좀 말을 좀 예쁘게 안 하고 감정이 실려서 말해서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아니 그냥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 하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막 답답했어요. 아주 어느 말이 듣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큰 마음 먹고 핸드폰을 샀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좀 애를 좀 이렇게 하는 거에서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일단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좀 불편한 거 이렇게 올렸잖아요. 원래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링크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좀 글 쓰는 거 계속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은 일단은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링크만 남긴 거에 대해서 조금 글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마음은 갔어요. 그리고 남님도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아픈 데가 많으니까 젊은 나이인데 아픈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해도 좀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것들에서 이상입니다. 새벽님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좋고 그러니까 참여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짜증나다고 했는데 나는 뭔지 알게 지금 약간 짜증이 올라오는데 좀 자주 나와요. 같이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님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많이 그리고 뺄리님도 되게 뭔가 많이 쓰고 있다 이것도 느껴지고 얘기 들으니까 막 포옹이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애만 학교 보는 게 아니라 본인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더 동금이한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거 했다 약간 연락 좀 자주 해줘 약간 이러면서 먼저 좀 얘기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인은 힘들어하니까 속상하고 동금이 그래도 소외감 느꼈을 것 같아서 그건 뭔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계속 쌓여서 쌓이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느껴서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더 얘기해보고 또 이제 한 번 더 다가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연락 자주 하고 그리고 스프링 얘기 들어서 좋고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반갑고 그리고 루카는 아니야 아까 되게 답답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됐던 것 같아.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차라리 그때 화를 내거나 더 짜증을 그냥 진짜 냈으면 좋겠어. 그냥 욕이라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긴장했던 건가 싶고 케이가 지랄한 것 같아서 하기 싫어. 귀찮아 갈까 여기 나 힘 없어. 어쨌든 그렇고 수업 기막에는 수업날 것 같고 근데 일단 전 직장에서 쓰기도 했고 보면서 나는 되게 힘을 많이 얻거든 라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어.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저도 새벽님이랑 같이 공 차고 이렇게 같이 집단도 하니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같이 공을 차고 집단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았어요, 같이. 그리고 아까 동구미님이랑 뭐 루카님이랑 이렇게 미국 가서 어땠는지 좀 물어봐주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물어봐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미국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자세히 좀 물어봐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때 좀 기억나면서 좀 마음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먼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이제 아이 치료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그 저도 뭐 잊고 싶지 않고 이게 소중하게 좀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물어봐주고 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신님은 제가 그동안 여신님을 너무 이렇게 조건으로만 봐왔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좀 공감이 좀 되면서 아, 그전에는 내가 너무 여신님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못했었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새터민이시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생각이 되고 여신님이 어떤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게 좀 너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해가 돼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K님한테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비슷한 경험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걸 느끼셨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니까 조금 더 공감도 되고 아 좀 더 여신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이 가고 많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좋아지시고 차차 시간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여신님이 더 많이 경험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여신님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K님은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이제 어려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때리시고, 이제 이런 걸 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어떨지 공감되고. 하여튼 되게 좀 힘들었을 텐데, 그 피하지 않고, 좀, 네. 새롭게 K님이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K님 앞에 선 것 같아서 좀 좋기도 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감정적으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는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가 아닐 정도까지는 제가 치유가 됐다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K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K님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엄마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많이 맞지만 아빠는 저를 때리진 않았었고 엄마한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도발이 있었다 생각해요. 지금은 그 아빠의 폭력에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을 도발하는 사람이 되게 예민해요.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나쁘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도발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사람 똑같이 나쁘다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비꼬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안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비꼬아. 그런 식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좀 드러내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함께 저의 그런 어렸을 적 이제 그 폭력에 대한 좀 상처를 좀 이뤄야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케이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나 그런 지점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동금이님이랑 꿀님님 좀 오랜만에 봐서 좀 좋고, 그리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니까 미국에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 갔으려나 좀 생각도 들고,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뭐 연락은 안 했지만 왔다 갔겠지, 가까이 왔다 갔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친근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저는 아까 케인 말을 할 때 좀 그냥 제 몸이 그냥 긴장되고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그 연극에서 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한다고. 그리고 여신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마음이 정말 힘들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너무 아파서 의미 없는 얘기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은 제가 동금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아서 직장에 좀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전 또 동금이한테 왜 연락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또 해라라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스플림 오랜만에 본 거 너무 반가웠고, 사실 미국 갔을 때 동금이가 연락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왜 하냐 이렇게 제가 말렸던 것 같았었는데 반가웠을 텐데. 제가 안 온다고 저번에 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올 수 있으면 최대한 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성인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여기서 이제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하시면 그 이해는 되지만 공감을 못 드리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공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공감을 못 돼서 좀 아쉽고 좀 더 감정을 느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미국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더 얘기해 듣고 싶어요. 우리 이제 토하는 게 있잖아, DJ맨들. 나도 가봤어. 그리고 이제 학교 간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또 관계 만들어 가는 것도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게 집단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럴 시기 마치겠습니다.